예. 형부. 어이구. 처제. 아, 웬일이야? 연락도 없이. 응? 앉아, 앉아. 저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. 그래, 뭔데? 저 흥신소에 다녀왔어요. 유동구 사망 진단서 떼준. 그래. 흥신소에 사람 보낸 거 형부 맞죠? 아, 그 저 처제 얘기 듣고서 확인 좀 해보려고.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? 그 사람들이 저한테 사기친 거라면서요. 유동구 죽은 게 아니라면서요. 아니, 그게... 아, 처제 속상할까 봐 그랬지. 그런 사기꾼들한테 당했다고 자책할까 봐. 아, 그래도 말씀해 주셨어야죠. 아, 그것도 모르고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난 마음 푹 놓고 살 수 있겠다. 다시는 유동구 만날 일 없으니까 내 비밀도 영원히 묻히게... 비밀? 아, 무슨 비밀? 아니요. 방금 비밀이라고 그랬잖아, 처제가. 아, 아니요. 저 그런 적 없는데요. 아, 저기, 형부. 저 그만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친구랑 약속 있어가지고요. 형부, 안녕히 계세요. 뭐지? 분명히 비밀이라고 했는데. 심청수, 거기서 비밀이 왜 나와? 설마 눈치 못 챘겠지?